아이, 뭘 봤길래 그게 놀라는 게? 응? 아이고, 어메, 지금 뭘 보겨? 혼짝 벗고 뭐 하신대? 에? 아따,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, 어. 참날로. 아이고, 참 남자스러워서. 완전 다 벗으신 거예요? 선생님. 어머. 선생님. 다 벗고 지금 팔토시만 하고 계신 거예요? 팔토시, 신발, 머리띠까지. 더워서, 더워서.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일을 하면은 물이 줄줄 흐르면은 옷이 젖으면은 옷이 물에서 나온 것 같이 아. 몸에 달라붙으면은 일하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. 정말 자연인이네요. 진짜 자연인이네요. 어때요 남자들인데? 그래도 이거 좀 촬영을 좀 해야 좀 가져가면. 야 여자 PD가 안 가길 진짜 잘했네요. 가서드릴까요? 아 갔어. 편집을 또 여자분이 하셨으면 어떡하나 싶어요. 엄청나게 단호하게. 근데 선글라스는 기호지. 선글라스는 이 기계의 풀이 엄청나게 잘라 나가니까. 아,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. 최소 장비만 착용을 하신 거죠. 네. 이렇게 탁 튕겨 뿌리거든. 튕기면은 이렇게 물이 닫혀요. 칼날이 팍 튕겨 뿌리고. 아이고. 해야 될 것 같은데. 뭐 내가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하면은 괜찮고. 또 무엇보다 알목으로 사는 그는 자연인 유근수 씨입니다. 산에서의 여름은 풀벌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. 배고 또 배도 끝이 없습니다. 작업이 참 힘들었겠네요. 풀 안 믿으면 밤에 안 보여요. 풀 속에 밖에 빠져나서 밤밭은 보통 세 번은 배줘야 밤을 제대로 부숴먹어요.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는 이 남자,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? 땀을 시원한 물로 씻어내는데요. 산 위에서 흘러내려온 청정 계곡물이랍니다. 시원해. 시원해요. 근데 좋으시겠어요. 이렇게 편하게 계셔도 네. 보는 사람도 없고. 누가 뭐라도 그런 게 없어요. 산 깊은 곳에 자리한 그의 집은 함께한 세월만큼 변화도 많았답니다.